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3급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13과를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 벌써 선생님과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때요? 이제 한국어에 자신이 생겼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13과에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같이 살펴볼게요. 자, 13과에서는 문형 첫 번째 사동 표현을 공부해요. 여러분 2급에서 피동 공부했죠? 네, 피동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로 바뀌는 사동이라는 문형이 있어요. 그걸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은걸 보니까 라는 문형 두 번째 것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어휘와 표현에서는 식사, 외식. 외식은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관련이 있는 어휘 표현들을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공부할 것이 많이 있지요? 자, 재미있게 그리고 즐겁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리사 씨, 식사했어요? 네, 아까 마리오 씨하고 인도 음식을 먹고 왔어요. 인도 음식이요? 어디에서 먹었는데요? 이태원에 있는 인도 식당이요. 인도 음악을 들으면서 색다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이국적인 곳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그곳이 꽤 마음에 들었나 봐요. 상우 씨도 한번 가보면 틀림없이 반할 거예요. 거기가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태원역 3번 출구로 나가서 50m쯤 쭉 걸어가면 왼쪽에 편의점이 보일 거예요. 그 건물 2층이에요. 가서 뭘 먹으면 좋을까요? 주방장 추천 메뉴가 있으니까 그걸 먹어보세요. 네, 여러분 잘 들었나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형 같이 볼게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형은 사동 표현이에요. 자, 사동은 어떤 행동을,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행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을 하게 하니까 그 행동을 하는 것. 그때 우리는 사동 표현을 사용해요. 자, 여러분 문장 예문을 보면서 더 공부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어머니께서 아기를 침대에 눕혔어요 라는 문장이 있지요. 자, 어머니께서 아기를 침대에 눕혔어요. 아기가 침대에 누웠죠. 그런데 여러분, 아기가 침대에 눕고 싶어서 누운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아기가 침대에 눕게 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눕혔어요. 눕다에 눕히다 라는 형태의 사동을 사용해요. 자, 그럼 그 아래 문장도 볼게요. 아침마다 알람 시계가 나를 깨워요. 자, 제가 깨요. 그런데 알람 시계가 나를 깨게 하는 거예요. 나는 깨고 싶지 않지만 알람 시계가 나를 깨게 했어요. 자, 그때 깨다에 깨우다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깨워요라는 사동을 사용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의미를 먼저 확인해 보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 그때 우리는 사동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 사동 표현은 어떻게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해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사동은 여러분들이 동사나 형용사 AB나 DB에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이런 것들을 붙여서 사동 표현을 만들어요. 자, 그럼 문장을 보면서 어떤 형태로 사동 표현을 만들어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슬라이드를 보면 두 개의 문장이 있죠. 첫 번째 문장, 먹다 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넣다 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잘 보면 먹다 뒤에 뭐가 있죠, 여러분? 이가 있죠. 그리고 넓다 뒤에 뭐가 있죠? 히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계세요 라고 하면 어머니가 아이를 무엇을 하게 한 거예요?
밥을 먹게 했어요. 아이는 밥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밥을 먹게 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먹이다 라는 사동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그 아래 문장도 볼게요. 학교 앞에 있는 길이 너무 좁아서 넓혔어요. 자, 길이 좁아요. 그런데 학교 앞에 있는 길이 너무 좁아서 그 길을 넓게 했어요. 길이 자기가 넓어지고 싶어서 넓은 건 아니고요. 맞죠? 사람이, 그 길을 공사하는 사람이 길을 넓게 해서 넓힌 거예요. 그때 사동 표현 넓히다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것도 계속해서 볼게요. 젖은 옷은 말려 입으세요 라는 문장과 너무 배가 불러서 음식을 조금 남겼어요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젖은 옷, 젖다는 물기가 남아있는 것을 젖다라고 하지요. 여러분이 샤워를 한 후에, 뭐 머리를 감은 후에, 빨래를 한 후에 머리나 몸이나 옷이 젖어 있죠. 자, 젖은 옷은 입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입어요? 말려 입으세요. 말려서 입으세요. 자, 옷을 말리다, 그럼 물기가 없어지게 건조시키는 거죠. 그럼 옷을 마르게 했어요. 옷이 자기가 마르고 싶어서 마른 건 아니죠. 사람이 옷을 마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에는 리가 붙어서 말리다 라는 형태가 돼요. 그것이 사동이에요. 아래 예문도 한번 의미를 볼게요. 너무 배가 불러서 음식을 조금 남겼어요. 자, 배가 불러서 음식을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음식이 남게 됐어요. 그럼 배가 부른 사람이 음식을 남게 한 거죠. 그때도 역시 남다라는 이 단어에 기를 붙여서 남기다라는 사동 형태를 사용한 거예요. 과거니까 남겼어요가 된 거고요. 자, 그럼 그 다음 예문도 한번 볼게요. 아침마다 제 룸메이트가 저를 깨워요 라는 문장이 있고요. 제 친구의 취미는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깨요. 그런데 제가 깨고 싶어서 깨는 것은 아니고요. 룸메이트가 저를 깨게 하는 거예요. 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동, 깨우다 라는 사동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문장은 제 친구의 취미는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알고 있죠? 그림이나 사진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하나의 완성된 모양으로 만드는 것, 그거 퍼즐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퍼즐을 맞추다 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자, 퍼즐을 그림에 맞게 만드는 거죠. 맞게 하는 거죠. 그래서 퍼즐을 맞다 라는 이 단어에 추라는 형태를 같이 사용해서 맞추다 라는 사동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삼겹살을 구우려고 팬을 뜨겁게 달궜어요. 자, 이 달궜어요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여러분, 달다라는 이 표현은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달구다라는 형태, 사동 형태는 자주 사용해요. 예를 들면 삼겹살을 구우려고 팬을 뜨겁게 달궜어요. 이 달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뜨겁게 만들다, 뜨거워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프라이팬, 팬이 뜨거워지게, 뜨겁게 했어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달구다의 사동 형태를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사동 형태, 어떤 형태가 있는지 알아봤어요. 여러분 책에 보면 여러분 이 표가 있을 거예요. 사동을 만드는 방법에는 이, 히, 리, 기, 우, 추를 붙여서 사용해서 사동 표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언제 이를 사용하고 언제 히를 사용하고 또 언제 리를 사용하고 기를 사용하고 우를 사용하고 구, 추를 사용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동 표현을 사용하려면 이 단어들이 각각 어떤 형태의 사동을 형태로 바뀌는지를 외워야 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기 전에 이것을 먼저 외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조금 후에 연습을 시작할 건데요. 연습하기 전에 사동, 여러분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 먼저 외운 후에 확인하고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럼 사동 표현 이히, 리기, 우, 구, 추 잘 기억하고 있나요? 자, 좋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외웠는지 선생님과 같이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럼 슬라이드 연습, 첫 번째 연습,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입니다. 1번 문제예요. 코미디언이 사람들 웃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사람들을 웃게 했어요, 웃게 해요라는 의미로 사동 표현을 만든다면 어떤 문장을 완성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코미디언이 사람들을 웃겨요. 만약에 과거 문장이라고 하면 웃겼어요. 만약에 미래 문장이라고 한다면 웃길 거예요 라고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잘 만들었어요. 두 번째도 볼게요. 친구가 정답 맞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시험을 본 후에 시험 문제에 대해서 맞는 답, 정답이죠,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다는 이히, 리기, 우, 구추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죠? 맞아요. 맞히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장을 만들까요? 그렇죠. 친구가 정답을 맞춰요 라고 맞춰요. 발음은 맞춰요로 발음됩니다. 자, 잘 만들었어요. 두 번째 끝났고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친구가 접시 비다. 자, 비다는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것, 아무것도 없다의 의미인데 아무것도 없게 하는 거니까 사동 표현을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럼 친구가 접시, 접시는 음식을 담는 납작한 넓은 그릇을 접시라고 하지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친구가 접시를 비웠어요. 비워요. 비울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네 번째 볼게요. 의사가 환자 살리다. 환자를 살게 해요. 의사가 환자를 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의미로 어떻게 살다는 리를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의사가 환자를 살려요, 살렸어요, 살릴 거예요 라고 만들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문장도 완성해 볼게요. 선생님께서 학생 책을 읽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학생이 책을 읽게 하는 거예요. 맞죠? 책을 읽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책을 읽혀요 라고 읽다는 히하고 만나야 하니까 읽혀요 라고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동 표현 잘 외웠네요. 자, 그럼 그 다음 연습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여러분 사동 두 번째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잘 외운 것 같아서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드는 것도 잘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고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 그림은 엄마가 아기를 자 어떻게 하고 있죠? 깨게 하고 있죠. 지금은 시간이 많이 되었고 해가 떴어요. 일어나야 할 시간이죠. 그런데 혼자서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깨게 해야 해요. 사실 아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커 보이는데 자, 아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그렇죠. 엄마가 아기를 깨우고 있어요 라고 만들면 되겠죠. 깨다, 깨우다. 자, 두 번째 그림 볼게요. 두 번째 그림은 여러분 라면이에요. 라면은
끓다라는 AB를 사용합니다. 끓다. 지금 이 사람이 아마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라면을 끓게 하고 있어요. 끓게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끓다, 끓이다. 그럼 문장은 맞아요. 이런 문장 어떨까요? 친구가 라면을 끓여요 라고 만들면 자연스럽겠죠? 자, 그럼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모기예요, 모기. 여름에 많이 있는 나쁜 곤충이죠, 해충. 자, 모기가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모기약, 모기약이에요. 모기약을 뿌리고 있어요. 모기약을 뿌리면 모기가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모기가 죽게 하고 있어요. 자, 죽다, 죽이다 라고 하죠. 사동으로 바꾸려면. 그럼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모기약으로 모기를 죽여요. 지금 죽이고 있어요. 죽여요 라고 만들면 되겠네요. 자, 그럼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는 신발 가게예요. 신발 가게 점원이 손님에게 무엇을 하고 있나요? 신발을 신다. 그런데 사동으로 바꾸면 신게 해요. 그러니까 신기다가 됩니다. 신다, 신기다. 그럼 문장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들면 돼요? 맞아요. 점원이 손님의 발에 구두를 신겨요 라고 만들면 되겠죠. 잘했어요, 여러분. 자, 마지막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아저씨가 택시를 어떻게 해요? 서게 해요. 택시를 서게 해요. 자, 그럼 서다, 택시가 서다라는 단어의 사동을 만들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자, 서다는 우를 사용해야 돼요. 우를 사용해야 하는 단어예요. 그럼 한번 써볼게요. 서, 우, 다. 자, 그런데 우를 사용해야 하는 사동의 대부분의 단어들은 우 앞에 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우다가 아니고 세우다가 되어야 해요. 자, 그럼 여러분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맞아요. 아저씨가 택시를 세웠어요 라고 만들면 되겠지요. 여러분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림을 보고 사동으로 문장을 만드는 것 어렵지 않죠? 네, 아주 좋아요. 자, 여러분 그럼 사동 표현의 마지막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대화를 완성해 보는 연습입니다. 자, 대화의 내용을 보고 이 빈칸에 알맞은 의미에 맞는 단어를 사동 표현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돼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지금 가와 나는 부부, 남편과 아내의 부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이 옷 좀 세탁소에, 옷을 세탁소에 맞다 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서 여러분 바꿔보면 어때요? 맞다. 맡겨줄래요? 라고 바뀌면 되겠죠. 맡게 하다. 세탁소에서 옷을 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다가 돼서 맡겨줄래요? 라고 했어요. 알았어요. 이따가 나가는 길에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대화 볼게요. 이 사진 좀 보세요. 표정이 정말 재미있네요. 그래요. 저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럼 보다, 보다는 이를 사용해야 돼요. 그럼 보이다를 사용해야 하니까 저도 좀, 그렇죠.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대화 볼게요. 출출해서 그러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여러분? 출출하다. 식사를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배가 고픈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출출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출출해서 그러는데 라면 좀. 자, 조금 전에 그림으로 본 건데 여러분 기억나요? 라면, 된장찌개, 김치찌개, 국물이 있는 음식을 우리는 끓다 라고 하죠. 자, 끓다. 그럼 끓다는 이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꿀까요? 끓여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나가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이것만 끝내고 해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4번, 네 번째 대화 볼게요. 자, 여러분 대화를 보면 약속에 늦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약속 시간을 좀, 자, 약속 시간을 늦게 하다. 늦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늦다는 사동으로 바꾸면 여러분 추라는 사동 접사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늦추다죠. 자, 그럼 늦추다. 대화에 맞게 모양을 바꾸어, 형태를 바꾸어 본다면 약속에 늦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약속 시간을 좀,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바꾸면 되죠. 늦출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나가 네, 그럼 1시간 후에 만나요 라고 약속 시간을 늦췄죠. 자, 다섯 번째 대화 보겠습니다. 무슨 옷이 좋을까요? 지금 옷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무슨 옷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자, 두꺼운 옷을 입게 하다 라고 만들고 싶어요. 입다 라는 단어는 여기 한번 써볼까요? 어떤 접사를 사용하죠? he 라는 접사를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럼 입다, 입히다 니까 어떻게 만들면 돼요? 날씨가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입히는 게 좋겠어요. 무슨 옷이 좋을까요? 아마 뭐 다른 사람, 아기나 다른 사람들의 옷을 입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날씨가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입히는 게 좋겠어요 라고 대화를 완성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 사동 잘 기억하세요. 사동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사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과 같이 공부한 사동 표현, 무슨 접사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잘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자, 두 번째 시간이에요. 2강. 2강에서는 13과의 두 번째 문형을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두 번째 문형은 은걸 보니까 라는 문형이에요. 자, 은걸 보니까는 추측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내가 추측을 할 때, 추측이 뭐죠 여러분? 아마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추측이죠. 추측을 하는데 추측을 하는 이유가 앞에서 어떤 상황을 내가 보고 그것 때문에 라고 생각해요. 라고 추측해요 라는 의미를 쓰고 싶을 때 은걸 보니까 라는 문형을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의미를 확인해 볼게요. 하늘이 흐린 걸 보니까 비가 올 건가 봐요. 지금 이 사람은 비가 올 건가 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올 건가 보다라고 추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을 봤기 때문이에요? 하늘이 흐린 것을 봤어요. 맞죠, 여러분? 하늘이 흐린 것을 보고 아, 하늘이 흐려요. 그러니까 비가 올 건가 봐요 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전화를 안 받는 걸 보니까 자나 봐요.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자,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 내가 경험한 거죠. 내가 보거나 아니면 경험한 그 상황, 그것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을 추측해요. 자나 봐요. 자나 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죠? 왜 그런 추측을 했죠? 전화를 안 받는 것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렇죠?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내가 보고 아마 자는 것 같아요 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은걸 보니까가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되는지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안색이 안 좋은 걸 보니까 아픈가 봐요. 여행 가방이 큰 걸 보니까 짐이 많군요. 안색이 안 좋다, DB죠 여러분. 받침이 있는 DB예요. 여행 가방이 크다, 받침이 없는 DB예요.
자, DV를 사용할 때 받침이 있을 경우에는 은걸 보니까의 형태를 사용해야 하고요. 크다처럼 받침이 없는 DV의 경우에는 니은 걸 보니까의 형태를 사용해야 돼요. 자, 예문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안색이 안 좋은 걸 보니까 아픈가 봐요. 자, 내가 아픈가 보다라고 추측을 해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을 봤어요? 안색이 안 좋은 거, 얼굴색이 안 좋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픈가 보다라고 추측을 한 거죠. 안색이 안 좋은 걸 보니까 아픈가 봐요 라는 문장 의미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보겠습니다. 여행 가방이 큰 걸 보니까 짐이 많군요. 짐이 많군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 이유는 앞에 무엇을 봤죠? 여행 가방이 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짐이 많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앞에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하루 종일 웃는 걸 보니까 좋은 일이 생겼나 보네요. 물을 급하게 마시는 걸 보니까 목이 말랐나 봐요. 자, 여러분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웃다 라는 단어하고 마시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웃다는 받침이 있는 AV고요. 마시다는 받침이 없는 AV네요. 자, 받침이 있는 AV 동사, 받침이 없는 동사 AV 모두 다 는 걸 보니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예문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하루 종일 웃는 걸 보니까 하루 종일 웃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그리고 뒤에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을 추측해요? 좋은 일이 생겼나 보네요. 좋은 일이 생겼나 보네요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 앞에 있어요. 하루 종일 웃는 것을 내가 본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나 보네요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래 문장도 볼게요. 목이 말랐나 봐요. 목이 마르다.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이 있을 때 목이 마르다라고 하지요. 자, 그럼 물을 급하게 마시는 걸 보니까 목이 말랐나 봐요. 목이 말랐나 봐요 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물을 급하게 마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뒤에 있는 생각, 뒤에 있는 추측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A, B,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두 개의 문장을 잘 보면 길이 젖은 걸 보니까 비가 오고 있나 봐요 라는 문장과 리사 씨가 예쁘게 화장한 걸 보니까 데이트가 있군요 라는 문장이 있지요. 자, 여러분 길이 젖었어요. 과거예요. 리사 씨가 예쁘게 화장했어요. 과거예요. 자, 이렇게 과거의 행동, 과거의 한 행동을 봤을 때는 자, 받침이 있을 때는 은걸 보니까를 사용하고요.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니은 걸 보니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의미를 볼게요. 길이 젖었어요. 과거에 이미 젖었어요. 맞죠, 여러분? 그것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젖은 걸 보니까, 젖은 걸 보니까 비가 오고 있나 봐요. 자, 비가 오고 있나 봐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봤어요? 길이 젖은 것을 봤어요. 자, 아래 문장 볼게요. 데이트가 있군요. 자, 데이트가 있군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무엇을 봤어요? 리사 씨가 예쁘게 화장했어요. 자, 화장을 한 그 상태를 내가 본 거죠. 그래서 화장한 걸 보니까 데이트가 있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과거일 때도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은걸 보니까, 니은 걸 보니까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은걸 보니까를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보는 연습이에요. 첫 번째,
페이 씨의 얼굴이 안 좋네요. 무슨 일이 있나 봐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페이 씨의 얼굴이 안 좋은 걸 내가 본 거죠?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맞아요. 페이 씨의 얼굴이 안 좋은 걸 보니까 무슨 일이 있나 봐요. 라고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볼게요. 도서관에 자리가 없네요. 시험 기간인가 봐요. 자, 도서관에 자리가 없는 것을 내가 본 거죠. 그리고 시험 기간인가 봐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될까요? 맞아요. 도서관에 자리가 없는 걸 보니까 시험 기간인가 봐요 라고 문장을 만들었어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저 식당은 항상 손님들이 많네요. 음식이 맛있나 봐요. 음식이 맛있나 보다 라고 추측,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봤죠? 항상 손님들이 많아요. 그것을 봤어요. 자, 그럼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저 식당은 항상 손님들이 많은 걸 보니까 음식이 맛있나 봐요 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도 볼게요. 오늘 피곤해 보이네요. 어제 잠을 못 잤나 봐요. 오늘 피곤해 보이네요. 어제 잠을 못 잤나 봐요. 어제 잠을 못 잤나 봐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가 앞에 무엇을 봤죠? 오늘 피곤해 보여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보이다가 있어서 여러분 조금 헷갈려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맞아요. 오늘 피곤해 보이는 걸 보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어제 잠을 못 잤나 봐요. 오늘 피곤해 보이는 걸 보니까 어제 잠을 못 잤나 봐요 라고 만들면 돼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볼게요. 새로 시작한 드라마의 시청률이 높아요. 그 드라마가 재미있나 봐요. 자, 드라마가 재미있나 봐요. 추측이죠? 생각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해요? 드라마의 시청률이 높아요. 자, 시청률은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퍼센트. 그래서 새로 시작한 드라마의 시청률이 높아요. 그럼 인기가 많다는 뜻이죠. 자,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맞아요. 새로 시작한 드라마의 시청률이 높은 걸 보니까 재미있나 봐요 라고 하면 되겠죠. 괜찮죠, 여러분? 네, 자, 좋아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연습이에요. 두 번째 연습은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추측이 있어요. 어제 파티를 했나 봐요 부터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인가 봐요. 잘못 나왔네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인가 봐요. 자,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장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어제 파티를 했나 봐요 라고 했는데 앞에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엉망이에요. 엉망이다 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맞아요. 방이 엉망인 걸 보니까 어제 파티를 했나 봐요.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내 비밀을 안 것 같아요. 나의 비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일. 사실 뭐 그런 걸 비밀이라고 하죠. 자, 내 비밀을 안 것 같아요. 제 비밀을 안 것 같아요. 저를 보고 웃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저를 보고 자꾸 웃는 걸 보니까 제 비밀을 안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이따가 비가 올 것 같아요. 이따가 비가 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무엇을 보고 비가 올 것 같아요 생각하나요? 맞아요. 날이 흐린 걸 보니까 이따가 비가 올 것 같아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잘하고 있네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네 번째 것도 볼게요. 저 사람은 돈이 많은가 봐요. 저 사람은 돈이 많은가 봐요. 무엇을 봐요? 그 사람이 매일 매일 쇼핑을 해요.
자, 그걸 내가 봤어요. 그럼 어떤 문장 만들까요? 매일 쇼핑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돈이 많은가 봐요 라고 만들었죠. 만들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볼게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인가 봐요. 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인가 봐요. 자, 무엇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것을 내가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그 내용으로 문장을 완성해 보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맞아요. 아는 것이 많은 것 보니까, 많은 걸 보니까, 많은 것을 보니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인가 봐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죠, 여러분? 자, 잘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은걸 보니까 마지막 연습이에요. 자, 마지막 연습은 대화를 완성해 보는 연습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대화를 한번 완성해 볼게요. 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즘 나우카 씨가 연락이 없네요. 연락이 없어요. 메시지도 없고 전화도 없고 조용해요. 자, 나가 말합니다. 그러게요. 자,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없는 그것을 봐요. 그리고 무엇을 생각해요? 바빠요. 그쵸? 자, 그럼 그런 내용으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게요. 연락이 없는 걸 보니까 많이 바쁜가 봐요 라고 만들면 되겠죠. 연락이 없는 걸 보니까 연락이 없어요. 그 상황을 내가 봐요. 그리고 많이 바쁜가 봐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대화 볼게요. 차가 왜 이렇게 밀리죠? 차가 왜 이렇게 밀리죠?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한참 동안 못 가고 있어요. 자, 차가 왜 이렇게 밀리죠? 그러게요. 밀리는 그 상황을 봐요. 그리고 무엇을 추측해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게요. 차가 심하게 밀리는 걸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나 보네요. 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차가 심하게 밀리는 걸 보니까 만들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대화입니다. 리사 씨의 목소리가 떨리네요. 자, 여러분, 리사 씨의 목소리가 떨리네요. 목소리가 떨려요. 그러게요. 자,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리고 무엇을 추측해요? 긴장할 때 목소리가 떨리죠. 자,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요? 맞아요. 리사 씨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보니까 긴장했나 봐요.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인터뷰 면접 시험 보기 전에 긴장하죠. 그리고 시험을 볼 때 너무 긴장을 하면 목소리가 떨려요. 그렇죠? 그래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보니까 긴장했나 봐요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네 번째 대화 볼게요. 백화점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백화점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게요. 자,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요. 추측을 해요.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자연스러워요? 맞아요. 그러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세일 하나 봐요. 뭔가 물건 값을 싸게 파나 봐요. 그쵸,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걸 보니까 라고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예요. 리사 씨가 오늘 수업에 지각했어요. 자, 오늘 수업에 지각한 것을 내가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뭐 아픈가 봐요. 아니면 늦잠을 잤나 봐요. 이런 거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장 만들어 볼까요? 그러게요. 리사 씨가 오늘 수업에 지각한 걸 보니까 늦게 일어난 것 같아요. 늦잠을 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각한, 여기 지각했어요를 지각한 걸 보니까 라고 바꾸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은걸 보니까를 사용해서 문장 만들고 대화 만드는 거, 완성하는 거 어렵지 않죠? 네,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은걸 보니까 의미와 형태까지 같이 공부해 봤어요. 네, 여러분. 자, 마지막 3강입니다. 3강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한 확인, 질문을 풀어보는 걸로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자, 먼저 그럼 지금 첫 번째 본문 대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준비됐죠? 잘 들어보세요. (13과) 틀림없이 반할 거예요. 리사 씨, 식사했어요? 네, 아까 마리오 씨하고 인도 음식을 먹고 왔어요. 인도 음식이요? 어디에서 먹었는데요? 이태원에 있는 인도 식당이요. 인도 음악을 들으면서 색다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이국적인 곳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그곳이 꽤 마음에 들었나 봐요. 상우 씨도 한번 가보면 틀림없이 반할 거예요. 거기가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태원역 3번 출구로 나가서 50m쯤 쭉 걸어가면 왼쪽에 편의점이 보일 거예요. 그 건물 2층이에요. 가서 뭘 먹으면 좋을까요? 주방장 추천 메뉴가 있으니까 그걸 먹어보세요. 네, 여러분 잘 들었나요? 자, 그럼 상우와 리사의 대화를 듣고 질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여자가 다녀온 곳은 어디인가요? 1번 편의점, 2번 인도 음식을 파는 식당, 3번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는 식당. 자, 1, 2, 3번 중에서 몇 번이죠? 맞아요. 인도 음식을 파는 식당에 다녀왔어요. 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여자가 다녀온 곳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리사 씨가 다녀온 곳, 인도 음식을 파는 식당, 그곳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1번, 외국 사람이 많은 곳이다. 2번, 듣고 싶은 인도 음악을 신청할 수 있다. 3번, 주방장이 먹을 만한 음식을 추천해 준다. 자, 여러분 몇 번이에요? 맞아요. 3번. 주방장이 먹을 만한 음식을 추천해 준다고 했어요. 그걸 한번 먹어보라고 했지요. 자, 그럼 3번. 세 번째 질문 볼게요. 들은 내용과 다른 것, 다른 것을 고르는 겁니다.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식당은 이태원에 있다. 2번. 남자는 인도 음식을 좋아한다. 3번. 여자는 그 식당이 마음에 들었다. 자, 여러분, 다른 것은 뭔가요? 맞아요. 2번, 남자는 인도 음식을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번이 답이고요. 식당은 이태원에 있어요. 그리고 여자, 리사는 식당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잘 들었네요. 네, 여러분. 자, 어휘를 배워보는 순서예요. 오늘 어휘는 음식 중에서 외식, 음식을 밖에서 사 먹는 것, 그것하고 관계 있는 어휘들을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어휘부터 볼게요. 자, 주방장. 우리 학교 앞에 있는 일본 라멘 식당의 주방장은 일본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주방장은 혹시 주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주방? 음식을 만드는 곳, 음식을 요리하는 곳, 그곳을 우리는 주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음식을 만들 때 보통 대부분 주방에서 음식을 요리하죠. 자, 그런데 식당마다 음식을 파는 곳에는 음식을 만드는 주방이 있고 그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주방장이라고 해요. 주방장. 주방에서 그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우리 학교 앞에 있는 일본 라멘 식당의 주방장은 일본 사람이에요. 학교 앞에 일본 라멘을 파는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식당의 주방에서 주방장, 그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자, 이 문장의 의미 괜찮죠? 자, 두 번째 어휘 볼게요. 추천 메뉴. 자, 여러분, 추천이란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3급 공부를 시작했을 때 처음 부분에서 같이 공부한 단어예요. 추천하다, 추천할 만한 영화가 뭐예요? 뭐 이런 문장들 우리 공부했었죠? 자, 여러분, 추천이라는 이 단어, 추천하다, 무슨 뜻인가요? 어떤 것이 좋아서 이것이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추천하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추천 메뉴라고 했어요. 추천 메뉴. 메뉴는 식당에 가면 그 식당에서 팔고 있는 음식, 식단. 음식의 이름들 메뉴라고 하죠. 식당에 가면 그 식당마다 그 식당에서 가장 자신 있는, 가장 맛있게 만드는 메뉴들이 있어요. 그 메뉴를 우리는 추천 메뉴라고 합니다. 예문을 볼까요? 여기 추천 메뉴가 뭔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식당의 추천 메뉴, 추천할 만한, 맛있어서 먹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만한 메뉴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의미 괜찮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어휘 넘어갈게요. 맛보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맛보다. 자, 맛보다는 여러분, 맛, 음식의 맛이 있죠. 짜다, 맵다, 달다, 시다, 쓰다 이런 맛이요. 그 맛을 보다. 자, 맛을 보다. 그럼 맛을 봐요. 먹어보는 거죠. 맛보다는 먹다 라는 의미예요. 먹다, 먹어보다. 자, 그럼 여기에 예문을 한번 볼게요. 한번 맛보면 잊지 못할 거예요. 이 음식 한번 먹어보세요. 한번 맛보면, 한번 먹으면 잊지 못할 거예요. 아주 맛있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한번 먹으면의 의미예요. 맛보다, 먹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어휘 볼게요. 맛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동네 맛집. 여기 지금 예문도 우리 동네 맛집이라고 있죠? 학교 근처에 맛집이 어디예요? 라는 질문 할 수 있고요. 자, 맛집은 맛있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집은 가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게. 그래서 예를 들면 맛집이라고 말하면 맛있는 식당, 맛있는 가게라는 뜻이에요. 한국 단어에서, 한국어 단어에서 빵집, 빵을 파는 가게예요. 꽃집, 꽃을 파는 가게예요. 맛집은 맛있는 식당, 맛있는 가게를 맛집이라고 합니다. 예문, 이곳이 텔레비전에도 나온 우리 동네 맛집이에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맛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식당이 되기도 하지요. 여기에 지금 예문에 있는 이 식당도 맛있는 집, 음식이 맛있는 집, 그래서 텔레비전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곳이 텔레비전에도 나온 우리 동네 맛집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맛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이에요 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어때요? 맛집까지 외식하고 관련이 있는 어휘들을 같이 공부해 봤어요. 네,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에는 본문의 내용, 본문에 나오는 문장들을 가지고 같이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대화의 문장부터 볼게요. 상우가 리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리사 씨, 식사했어요? 자, 식사하다는 밥을 먹다 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라는 뜻으로 지금 첫 번째 문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 질문을 듣고 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아까
마리오 씨하고 인도 음식을 먹고 왔어요. 네, 아까 마리오 씨하고 인도 음식을 먹고 왔어요. 그 말을 듣고 상우 씨가 이렇게 물어봐요. 인도 음식이요? 어디에서 먹었는데요? 자, 상우는 인도 음식을 파는 곳이 어디인지 잘 모르는 것 같죠? 그래서 어디에서 먹었어요? 라고 물어봐요. 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태원에 있는 인도 식당이요. 자, 여러분, 이태원이란 단어는 서울의 지역 이름이에요. 이태원은 서울에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곳의 이름이에요. 이태원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이태원에 있는 인도 식당이요. 거기에 가면 여러 나라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인도 음악을 들으면서 색다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이국적인 곳이었어요.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색다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색다른. 자, 색다르다. 무슨 뜻이죠? 다른 것하고 다르게 특별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인도 음악을 들으면서 색다른 음식, 보통 한국에서는 한국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한국 음식하고 다른, 한국 음식들하고 다른 특별한 음식, 인도 음식이겠죠? 인도 음식, 색다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조금 전에 공부한 표현이네요. 맛보다 먹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색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국적인 곳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국적이다. 우리 적이다, 나온 적이다 공부할 때 나왔던 단어인데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국, 다른 나라. 다른 나라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이국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이태원에 있는 인도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인도 음악을 들으면서 색다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다른 나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었어요. 라고 리사 씨가 식당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말을 듣고 상우가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그곳이 꽤 마음에 들었나 봐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곳이 꽤 마음에 들었나 봐요. 꽤 생각보다 많이, 생각보다 정도가 심하게 이런 뜻이죠. 자, 상우 생각에는 리사가 인도 식당을 마음에 들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말하는 것을 봤어요. 리사 씨가 거기에 가서 이국적인 느낌도 있고 색다른 음식도 먹고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상우 씨가 봤어요. 그것을 보고 아마 마음에 들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공부한 문형이죠, 여러분. 말하는 걸 보니까. 맞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상우 씨도 가보면 틀림없이 반할 거예요. 자, 틀림없이 라고 했어요. 여러분, 틀림은 한국어에서 틀리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틀리다, 맞다의 반대인 틀리다예요. 그쵸, 여러분? 자, 그런데 이 틀리다에서 한국어에서 AB나 아니면 DV 뒤에 이나 아니면 미음이 오면 여러분 이것은 나운이 됩니다. 맞죠? 틀리다 라는 이 단어가 틀림이라는 이 미음이 있어서 명사가 된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자, 여러분, 틀리다는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죠. 부정적인 의미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없이라는 것도 마이너스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정적인 의미가 두 번 있으면 그것은 플러스예요. 맞죠? 틀림 없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틀림없이 반할 거예요. 그래서 이 틀림없이는 틀리다, 맞다의 반대,
틀리지 않고, 틀리는 것이 없이, 다시 말하면 100%.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리사가 상우에게 말을 해요. 상우 씨도 가보면 100% 틀림없이 반할 거예요. 우리 반하다 공부했어요, 여러분. 반하다 무슨 뜻이지요?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마음에 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관심이 생겼어요. 반하다죠. 네, 반할 거예요. 무엇에 반할 거예요, 여러분? 인도식당이에요. 리사 생각에는 상우가 거기에 가면 아마 상우 씨도 반할 거예요. 아주 마음에 들 거예요. 저는 100%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거기가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거기가 어디인지 상우 씨는 모른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리사에게 나도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인지, 어디 장소, 위치죠.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 말을 듣고 리사가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가는 것인지 설명을 해요. 이태원역 3번 출구로 나가서 50m쯤 쭉 걸어가면 왼쪽에 편의점이 보일 거예요. 그 건물 2층이에요. 여러분, 문장이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은 별로 없어요. 여기에 지금 쭉 걸어가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쭉, 쭉은 앞으로 곧장, 이걸 쭉이라고 해요. 쭉, 앞으로 곧장 길게 걸어가면 왼쪽에 편의점이 보일 거예요. 보이다, 오늘 공부한 사동이죠, 여러분. 보일 거예요. 그 건물의 2층입니다.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을 말할 때 우리는 1층, 2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상우가 이렇게 말을 해요. 가서 뭘 먹으면 좋을까요? 가서 뭘 먹으면 좋을까요? 인도 음식을 파는 식당이에요. 거기에 가서 메뉴가 여러 가지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요? 라고 리사에게 질문을 해요. 리사는 거기에 가서 음식을 먹은 적이 있어서 무엇이 맛이 있는 메뉴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상우가 리사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방장 추천 메뉴가 있으니까 그걸 먹어보세요. 주방장, 아까 저하고 같이 공부한 거죠,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장소를 주방이라고 했고요. 그 주방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방장이라고 했어요. 주방장이 추천하는 메뉴가 있으니까 그걸 먹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식당마다 조금 좋은 식당에 가면 주방장이 추천하는 메뉴가 있지요. 네, 보통 그것을 먹으면 가장 자신이 있는 메뉴니까 맛이 있을 거예요. 맛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리사가 주방장 추천 메뉴가 있으니까 그걸 먹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상우는 거기에 가면 주방장 추천 메뉴를 먹어보겠죠. 자,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해서 본문 내용 잘 공부했어요? 머릿속에 지금 공부한 표현 그리고 단어들 잘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예요. 마지막 순서는 더 말해봅시다 라는 순서인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같이 공부한 것처럼 이 시간에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한번 공부해보고 그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무슨 표현으로 연습을 하는지 슬라이드를 같이 볼게요. 자, 문장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잘 보면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비행기 표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도서관이 어느 건물인지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잘 보면 인지 알려주세요 라는 형태가 문장 3개에 똑같이 있어요. 보이죠? 자, 그리고 잘 보면 인지 알려주세요 앞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 얼마? 어느 건물? 의문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무엇, 얼마, 어느 의문사예요. 자, 그럼 지금 무엇, 얼마, 어느 말고 지금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문사가 또 뭐가 있어요? 맞아요. 누구, 누구도 의문사예요. 그리고 어디, 맞아요. 어디도 의문사예요. 맞죠? 어떻게, 어떻게도 의문사예요. 왜, 왜도 의문사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 의문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의문사가 다 인지 알려주세요 앞에 올 수 있어요. 아, 언제도 있네요. 맞아요. 언제도 있어요. 자, 그럼 인지 알려주세요 앞에 의문사를 쓰는데 뜻,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의미를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일까요? 자, 여러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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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다 하고 알다 플러스 어 주세요죠? 알리다, 알리다 플러스 어 주세요, 알려주세요. 자, 알려주세요, 뭐예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이 모를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이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알게 해주세요 라는 뜻으로 말하고 싶을 때 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알다라는 AB가 있는데 여러분 이 알다라는 AB가 사동으로 바뀔 수 있어요. 사동 우리 공부한 거죠? 뭐였죠? 알다의 사동은 알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게 하는 거. 그래서 알다는 사동으로 할 때 리라는 사동 접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알리다가 됩니다. 그럼 내가 알게 해주세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알리어 주세요. 알리어 알려주세요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해요. 내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예문을 보세요, 여러분.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뭐죠? 이름을 알고 싶어요. 이름은 의문사로 바꾸면 여러분, 뭐,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물어봐야 하죠. 그래서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인지라는 것이 있어요. 인지는 무엇이에요? 얼마예요? 어느 건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의문이에요. 그런데 잘 몰라서, 자세하게 몰라서 물어볼 때, 막연하게 물어볼 때 무엇인지, 얼마인지, 어느 건물인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문장의 의미로 돌아가서 볼게요.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내가 알게 해주세요. 내가 모르니까 이것을 알게 해주세요. 자,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문장 볼까요? 비행기 표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이 사람이 알고 싶은 것은 여러분 뭐예요? 맞아요. 비행기 표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가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가격을 물어볼 때는 얼마라는 의문사를 사용하죠. 그래서 비행기 표가 얼마예요? 그것을 알려주세요 라는 의미로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럼 그 아래 문장도 볼게요. 도서관이 어느 건물인지 알려주세요.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이 사람이 알고 싶은 것은 뭐예요? 건물을 알고 싶어요. 도서관, 건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채가 있는데 그 건물 중에서 어느 건물이 도서관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건물이 도서관이에요? 우리 건물 물어볼 때는 어느 건물이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어느 건물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문장을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의미 괜찮죠?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인지 알려주세요를 사용해서 말하기 연습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잘 보세요. 드라마 제목이
드라마. 드라마 여러분 제목 물어볼 때 무슨 의문사를 사용해요? 언제? 어디? 누구? 아니죠. 무엇을 사용하죠. 무엇 아니면 뭐를 사용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맞아요. 드라마 제목이 무엇 의문사죠.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드라마 제목을 알고 싶을 때 인지 알려주세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생일. 여러분 생일이 뭐예요? 태어난 날. 그쵸? 생일. 그럼 생일을 물어보고 싶을 때 여러분 무슨 의문사를 사용합니까? 맞아요. 언제라고 해야 돼요. 언제, 때를 물어보는 거죠. 언제. 그러면 생일, 자,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생일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생일이 언제예요? 라고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요? 맞아요. 생일이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언제라는 의문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말해볼게요. 기말시험 점수. 여러분 시험 점수를 알고 싶을 때에는 의문사 무엇을 사용하면 될까요? 시험 점수, 점수를 알고 싶어요. 제 말하기 점수가 몇 점이에요? 라고 물어보죠. 맞죠, 여러분? 몇 점이에요? 몇 하고 숫자하고 관계 있는 거. 몇 명이에요? 몇 살이에요? 이렇게 몇이라는 의문사를 사용해요. 자, 그러면 시험 점수가 몇 점이에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인지 알려주세요를 사용해서 말해 볼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맞아요. 시험 점수가 몇 점인지 알려주세요. 몇 점. 의문사가 들어있는 아까 어느, 그쵸? 어느 건물 몇 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시험 점수, 기말시험 점수가 몇 점이에요를 인지 알려주세요를 사용해서 기말시험 점수가 몇 점인지 알려주세요라고 만들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말하기 연습 어렵지 않죠? 잘했죠? 자, 그럼 오늘부터는 인지 알려주세요를 사용해서 한국어로 잘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3과에서 선생님과 같이 사동표현 공부했고요, 여러분. 그리고 문형 공부하고 어휘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또 많이 공부했어요. 오늘 공부한 것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어요.